안녕하세요. 진화그리닉스 정글러 엄티입니다. 엄티 엄상현입니다. 저 오늘 승리하게 되게서 되게 기쁘고 이제 다음 대회 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더 준비해서 꼭 더 좋은 모습의 경기력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엔 제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저 자신한테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2, 3경기 둘 다 제가 리신이 좀 잘 큰 편이었는데 주관이 없어서 형들한테 빠지라는 콜을 못하고 다 막 끌려다니기만 해서 그때 많이 아쉬웠어요. 음파는 좀 많이 안 좋았고 나머지 루트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뭐라 해야 되지? 아까 그 MVP 인터뷰 때 말했는데 어머니가 한번 생긴 것처럼 임코치님이 좀 이제 유하게 많이 대해주셔서 이제 좀 예전에는 엄격했다 보면 요즘은 좀 유해져서 생활 자체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편하시고 뭔가 아는 형 같은 존재? 천정희 코치님은 이제 그냥 막 범접할 수 없는 좀 뭔가 그런 높으신 분 같았다면 이제 친한 이런 분 같아요. 꼭 편하네요. 꼭 플레이오프 시즌에서 제 이름 알리는 거예요. 제 쪽에 이제 대회를 나오면 긴장을 특히 많이 하거든요. 그 긴장감 없애는 거랑 이제 제가 솔랭 할 때랑 대회랑 좀 다를 때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 개인 방송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다음 대회 꼭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